안녕하세요. 한국 에질런트 마케팅 김주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압 전류 측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소스메터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측정 관련 개념과 기법들의 중점을 두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진행해주실 에질런트 계측기 사업부 이철환 과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에질런트 기술지원팀의 이철환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전압전류 측정을 위한 솔루션인 소스 메저 유닛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SMU라고도 하는 소스 메저 유닛은 전압전류 인감인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정밀 소스 및 측정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원 공급기인 파워 서플라이와 전압전류 측정이 가능한 멀티미터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전자 제품들은 내부에 여러 복잡한 부품과 회로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내부 구성품들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나 전류와 같은 소스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전자 제품들의 효율 또는 소비 전력들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인가되는 전압이 얼마이며 이때 전체 시스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분들은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구성품들 각각의 소비 전류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LED TV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TV는 전체 화면을 구성해내기 위해 빛 발광을 위한 수많은 트랜지스터 TR들이 사용되는데 이들 각 TR들은 동작 상태에서 마이크로암페어 내지는 미리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흐르고요. 오프 상태에서는 수 나노에서부터 수 펨토암페어 정도의 누설 전류 성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동작 상태에서의 소비 전류도 중요하겠지만 오프 상태에서의 누설 전류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기 전력으로 인한 전기 소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R&D 엔지니어분들은 나노, 피코, 펨토암페어의 매우 작은 전류까지도 측정을 해내야 되는 상황에 있죠. 네, 수 마이크로암페어에서 미리암페어의 경우 전원 공급기인 파워 서플라이나 디지털 멀티미터 등등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매우 작은 전류 성분들을 측정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고려해야 될 많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압전류 IV 측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나노암페어에서 펨토암페어 정도의 저전류 측정을 하시는 분들, 반도체라면 MOSFET과 같은 트랜지스터 분야가 되겠죠. 또 LED, 다이오드, 파워 트랜지스터, 솔라셀과 같은 컴포넌트나 그린에너지 관련 디바이스 제작 및 측정을 하시는 전압전류 측정에 관계된 모든 분께서 참석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위해 어떠한 방법과 이론들이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해 에질런트에서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또 어떠한 장점들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 28일 오전에 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